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연출 소감과 함께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네, 터치 연출 맡은 민영호입니다. 네, 새해 2020년에 네, 시작하는 첫 네, 드라마라서 되게 저희도 떨리기도 하고 네, 스스로도 좀 네, 자랑스러운 작품 선보이고 싶어가지고 현장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연출 네, 맡게 된 소감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이제 메이크업이라는 소재로 예, 조금씩 소재로 나왔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주인공이 되고 예, 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예, 들여다보는 스토리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런 소재를 깊이 있게 다뤄보는 드라마로서 예, 정말 이 사람들의 그 내면과 예, 아픔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생활 속 그 사소한 그 터치들 하나하나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좀 캐릭터 연구도 많이 하고 예, 사전 조사도 많이 해서 실제로 이쪽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와 진짜 리얼하다 라는 예, 그런 드라마를 만들려고 예, 좀 저희 배우들하고도 굉장히 의논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 전문가들 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 실제 예, 청담동 샵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사소한 재미들 느껴가시고 그런 와중에 저희 그 배우들이 펼쳐나가는 이야기에 푹 빠지면서 보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에 같이 울고 웃으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 열심히 만든 드라마 예,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예,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대표로 일어서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니까요. 우리 배우분들은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상욱 씨부터 간단한 배역 소개와 또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차정혁 역할을 맡은 주상욱입니다. 감독님께서 뭐 이미 얘기를 다 해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렇게 감독님과 또 우리 배우들 만나서 너무나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 예고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좀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니까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 넘치는 그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보라 씨. 네, 안녕하세요. 10년 차 아이돌 연습생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꿈을 다시 바꾸기에 한수연 역의 김보라입니다. 드라마가 굉장히 공감대도 굉장히 많고요. 또 위로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하고 귀여운 드라마입니다. 지금 드라마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 강도진 역을 맡은 이상입니다. 일단 10년에 뵙고 싶은데 이렇게 와주신 진행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 10년에 굉장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드라마니까 저희 드라마 시청함으로써 굉장히 힐링도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장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백지윤 역할을 맡은 한강원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바뀌고 첫 드라마를 시작하는데
저희 드라마가 메이크업이라는 아주 신선한 소재로 스스로 여러분께 다가갈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아주 크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소재인 만큼 굉장히 새롭게 다가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수 씨. 네, 안녕하세요. 차장력을 키운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데모 오시은 역을 맡은 반정수라고 합니다. 우선 드라마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제가 파리에 있었는데요. 내용 그 스냅스를 딱 보자마자 이건 꼭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드라마를 잡고 들어오자마자 입국하자마자 감독님 만나뵙고 야 저분 정말 감각이 있으신 것 같다 네, 생각했었는데 촬영부터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굉장히 삐지신지시더라고요. 촬영을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딱 봤는데, 웬 오빠가 이제 깜짝 놀랐네.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저희 팀워크 되게 좋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 즐겁게 2020년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